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로얄지 초특급 축구 선수 안정환. 안녕하세요. 부산 앞바다 숭어잡이 MVP 일꾼에 도전한. 부산으로 와 고생이 많겠습니다. 잘 못해도 많이 아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잘 해주십시오. 잘 못해도 오늘 잘 봐달라고 사인공 선물.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달랑 세 개만 가져왔네. 잘 부탁드립니다.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여기서 얼마나 가요? 여기서 한 20분 갑니다. 20분이나요? 새들의 섬 울쑥들을 벗삼아서 100길 따라 달리기 20분 만에 전방에 숭어 출현! 높이 뛰기 선수처럼 폴짝! 폴짝 폴짝 폴짝! 어머 숭어들이 숭어 뛰어요? 숭어 출현 빙빙 돌아가며 그물로 네. 포위 동안에 있는 귀신 있는 줄도 모르고 숭어 재는 좋다고 펄짝! 몇 수백 마리 몇 아, 한 마리가 뜰 때 그 밑에 그냥 숭어떼들이 많이 네. 있다는 거군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물벽 쳐놓은 바닷속으로 돌진! 대나무 막대기로 내리치는 소리에 겁많은 숭어 깜짝 놀라서 도망치다가 그물 속으로 꼼짝없이 걸려든다. 아, 숭어떼들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내리쳐주는군요. 놀래갖고 그 그물에 걸리라고 싱싱 달리는 네. 배 위에서 때리고 숭어가 겁이 많대요. 또 때리고 어머 세상에 저렇게 잡는 것도 처음 봤어요. 낚시도 안 하고요? 예, 배 타고 직접 나와서 사정없이 다 때렸으면 일꾼 작업 위치 변경. 처음에 그물 던졌던 배로 갈아탄다. 안 때리시잖아요. 야단만 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 어서. 중심을 못 잡겠어. 배가 너무 막 이러니까 잘하려고 그러는데. 짱때는 이리 돌고 말이지. 이리 커튼 잡아라고, 커튼. 커튼 잡고. 이렇게 다리로 갔다 이렇게 돌아, 그래야. 이리가 때리야지. 중간에 이리가 때리면 이거 공기가 안 가잖아, 이게. 공기가 달아나라, 그래야. 달아나지.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끝을 잡고 때리라는 소리예요. 황소한 숭어들이 주렁주렁. 귀하신 몸에 상처나면 안 된다. 이리저리 꼬인 그물 속에서 조심조심 꺼내야 한다. 여기 구멍이 딱 들어가는 구멍이. 아, 있어요? 달아나다 덜컥 잡혀 들어간 이 구멍이 이젠 숭어 탈출시키는 구멍. 이로써 첫 숭어 꿀득점! 아, 이럴 땐 잡았다 하고 다시 외치는 거야. 잡았다 하고 이래야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올라오는 그물마다 물 좋은 숭어. 큰 것은 80cm가 넘는다. 보기에도 늘씬늘씬 몸집 좋고 빛깔 좋은 숭어. 그 빼어난 몸에 한껏 자랑하는데 힘이 굉장히 센가 봐요. 제가 잡아도 힘이 워낙 커갖고요. 정하나 힘이 굉장히 세요. 잘 못 잡겠어요. 못 봐, 한번 해보래요? 하카! 마카! 이상하게 무슨 이상해야! 오빠 따라 뽀뽀해, 뽀뽀, 뽀뽀! 아이, 지라, 지라, 야, 잘로 가, 잘로, 잘로, 잘로! 등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바람에 휘날리는 전머리카락! 내 삼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우리 선장님 비닐봉지 들고 일꾼 앞으로 돌자! 머리 묶어주시려고? 아,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오빠요. 아, 머리띠를 준비하셨군요. 잠깐! 네. 머리 손질 좀 할게요! 저 어때요? 이뻐요? 그물 몽땅 끌어올리자마자 또다시 숭어떼 찾아서 바닷길 달리고 어부들의 재빠른 손놀림에 길이 500m 넘는 그물 바닷속으로 순식간에 잠수. 때리기 시간이 또 돌아왔다. 있는 힘 다해서 딱! 비틀거리면 큰일. 다리 힘줘서 중심 잘 잡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빠지겠어요. 되게 이렇게 막 배가 달리면서 저걸 쳐야 되니까 힘들어요.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똑같이 발라 굴리고 발라 굴리고 굴리고 발라 굴리라 이래. 머리띠 예쁜 일꾼 요령 없는 일솜씨에 애꿎은 막대기만 철단났다. 어머
일 못하는 사람은 연장만 망친다니. 아, 근데 그 머리카락에 묻은 건 또 뭐고 그게. 흥겹고 신나는 일당 플레이 숭어잡이. 온다! 두렁두렁 온다! 이야! 와, 이거 진짜 큰. 9월부터 11월까지가 숭어잡이 한창철이지만 찬바람 부름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추위 잘 타는 숭어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똘똘 뭉쳐다닌다. 팔딱팔딱 힘 좋은 숭어! 아, 힘이 너무 세. 잡아서 넣어둬야 하는데?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왜 좀 징그러워요? 네, 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징그러워서 몸만 있어.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 남자가 그걸 징그러워서 지르기도 많이 하는데. 한데 안정한 어떨결에 바다 속으로 슈고. 힘이 워낙 세니까 미끄럽고 그러니까 놓쳤어요. 징그러워.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여줄 순 없다. 드디어 성공! 안 날아가는데? 오빠 미안해. 내 먼저 갈게. 안녕! 아, 쳐야 돼요. 너는 이거 열심히 해야지. 고개 내가 놓치고 말이지. 일단 앉으면 아이고. 밤새 해야죠. 딱 이맘때가 숭어 산란기란다. 그 덕에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졌으니 풍성한 숭어알 구경. 이야, 산란기라 저렇게 알이 있군요. 예,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그때가 산란기래요. 아, 처음으로 얻은 소중한 바다의 선물. 일반 서민도 아니야. 원인수도 이런 것도 없지 모르겠다. 힘들고 거친 배 작업 그래도 이 맛에 산다. 초고추장 벌겋게 묻혀서 냠냠냠. 어때요? 맛있었어요? 예,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보통 횟집에서 먹는 거랑 또 더 쫀득쫀득하고. 예. 아, 노래는 잘 못하고요. 에, 남자 그런 남자 있나? 학교 종이 땡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고,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좋다! 명곡이네, 명곡.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울리네.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두 오늘 하루 구슬땀으로 건져 올린 숭어들. 이장수가 안수수 심장 신호 숭어 옮겨 쉽게 너나 없이 분주해지고 싱싱한 상태 유지하려면 배 및 물 탱크 속이 제격. 가득 가득 들어찬 숭어 일꾼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가득. 이로써 숭어 수확 마무리 작업까지 끝.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 그래가지고 나무가 안 나.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정다운 이웃 만나고. 많이 잡았어요. 거기 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요? 이 멀리 가지고 초보가 많이 찼어, 잘 찼어. 야. 고맙습니다. 먹고 꿀 많이 늘게요. 치열했던 바다 그라운드를 뒤로 네, 하고 마침내 귀하. 굉장히 큰 걸 잡았어요. 어부들의 부지런한 노동 덕에 세상 빛보는 숭어들. 아, 거기 진짜 무거워. 시장 곳곳으로 제각각 실려가면은 오늘의 구슬땀 플레이도 끝이 난다. 멋진 바다 사나이 축구 선수 안정환. 지칠 줄 모르는 승부근성으로 멋진 플레이, 통쾌한 슛 보여주길 바란다. 아. 아. 수고 많았어요. 네, 별로. 어떠셨습니까, 강의 나오고 이렇게? 아, 힘들었어요. 좀 제가 배 같은 거 처음 타봐갖고 아. 옆에서 잘 도와드리지 못해갖고 죄송스러웠어요. 방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막 일당 4만 원 하고 모욕비 만나고 고기 좀 많이 잡아서 오늘 많이 좀 준비했으면 올 긴데.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받았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육지에서 얼마쯤 나가서 잡은 거예요?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 나가서. 아, 그 배 타고 나가세요? 예. 근데 처음에 작업이 때리는 거예요, 배. 저 바다, 바닷물. 먼저 이제 그거 숭어가 탁 튀어 오른대요. 예. 그거를 눈으로 보고 보시고 이제 배가 두 대가 나가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망을 이렇게 막 치면은 그 안에를 배가 한 대가 들어갔고 그걸 쳐갖고 놀래켜갖고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망에 걸리게끔 하는 거 때려서. 네. 아, 도망가게. 예. 도망가다가 그 망에 걸려라. 걸려서. 예. 어허, 막 도망가다가 그물에 핵 걸려. 아, 그렇죠. 그 때리는 거는 겁주는 거고. 아니 근데 이 막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힘드셨겠어요. 처음이니까 더. 예, 그게 한 3m 정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배가 빨리 이렇게 돌면서 이거 계속 쳐야 돼요. 근데 파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령이 없으니까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어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걸 그거 움직이는 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균형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허. 근데 멀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멀미는 별로 안 하고요. 떨어질까 봐 이렇게 배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허. 웬만한 다리 힘 없으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한갑이 넘으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인데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 딱딱 뛰는 게 아주 힘이 좋은가 봐요. 네, 굉장히 힘이 좋아요. 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서워요 숭어가? 아 글쎄 저도 그거 신기하네요. 정말 이야, 안정환 군이 어떻게 운동선수가 싱그러워서 못 만지더라고요. 아, 그 축구선수는 발로 한번 딱딱 참 되잖아요. 뭐,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고기가 상하잖아요. 걸렸을 때 여기가 다 망 뜯으면서 하면 여기가 막 터지더라고. 입이 찢어지죠. 네. 네. 그래서 좀 그건 낚시할 때도 그래요 다. 네. 먹기는 좋은데 잡을 때는 숭어가 회가 참 맛있거든요. 네, 굉장히 아니, 맛있었어요. 네. 그래도 웬만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자 비치고 있으면은 예. 톡톡 잡으실 텐데 제가 보기엔 끝끝내 그걸 잘 못 잡으시대. 예. 그래가지고 두 개인가 놓쳤잖아요. 네. 굉장히 혼났어요. 힘이 셀 것 같아요. 살으려고 예. 발버둥 치기 때문에. 숭어가 또 워낙 또 크니까요. 네. 50에서 80cm 정도 이렇게 되니까 힘도 굉장히 저런 세요. 그래도 잘생긴 남자가 막 이렇게 못 잡으니까 이쁜데 못생긴 게 못 잡아. 잘생기면 뭐려? 잘생기면 뭐려? 노래를 나보다 못 쓰더라고. 노래는 나보다 형편없어요. 네, 숭어 잡는 것보다 축구 경기가 그래도 조금은 내일이니까 쉽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예. 저는 많이 해왔으니까 예. 별로 안 힘든데 그 처음 경험해갖고 힘들게 하니까 예. 많은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숭어 잡으러 다니시지 않을래요? 흩날리는 머리와 또 구릿빛 피부와 숭어 잡는 거하고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네, 자 일당 또한 잘 어울려야 될 텐데 얼마 벌으셨습니까? 5만 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띄어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배우 로얄스의 명 센터폴 안정환 군의 바닷가 숭어 잡이를 하고 보러 온 오늘 저희 사랑하는 분들만의 도로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돈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연말에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